안녕하세요, 닥터송입니다. 이번엔 닥터송의 스페셜리티 모공에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딱딱한 피지가 끼었다고 피지를 제거해야 되는가 자꾸 물어보세요. 그럼 어떤 대답을 해야지 가장 이상적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피지를 제거했을 때 그 피지가 다시 안 찬다면 해볼만 하죠. 그런데 그 피지를 제거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피부를 엄청 자극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혈관이 많이 생성되고 염증이 많이 발생해서 오히려 피지 분비가 더 왕성해지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코 모공은 자꾸자꾸 커지게 되겠죠. 딱딱한 피지가 끼었을 때 자꾸자꾸 반복적으로 제거하다 보면 금방금방 다시 끼인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장기적으로 보면 치료를 통해서 피부가 점점점 새살이 올라오면 피지가 밀려서 올라올 것이고, 딱딱한 피지가 유분으로 바뀌어서 액체로 나온다면 피지가 알갱이가 돼서 끼일 일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치료가 되는 거예요. 닥터송은 이렇게 이상적인 치료를 목표로 연구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선생님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소트레티온을 복용하게 되면 피부 안이 건조해져서 피부 재생에 안 좋을 뿐만 아니라, 피부 안이 건조해지면 레이저 조사 시에 반사산란량이 증가해서 콜라겐 리모델링을 일으키는 양이 감소하게 돼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코 치료를 위해서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게 저 닥터송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약을 복용하다가 끊어버리면 유분이 다시 증가하잖아요.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말짱 도루묵 아니겠어요? 그래서 닥터송 개인적으로는 이 약을 먹는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코 모공을 좋게 하는 것보다는 일시적으로 억누를 뿐 치료 결과를 오히려 떨어뜨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피지선은 영구적으로 파괴시키는 게 불가능한데 모공치료를 왜 하는가? 그러면 제가 가끔 그분들한테 물어요. 그러면 본인들은 왜 모공치료를 찾고 계세요? 피지선을 파괴시키는 시술 자체가 장기적으로 보면 실제로 모공치료에 도움이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피지선을 파괴한 후에 피지선은 대부분 재생된다고 알고 계시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중에 한 2% 정도는 영구적으로 파괴가 돼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일부 영구적으로 파괴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파괴됐다 다시 만들어지는 피지선들은 피지 분비 양이 감소하게 돼요. 그리고 그 피지선들에서 나오는 피지가 자꾸 알갱이가 되는 현상이 감소되고 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모공치료를 위해서는 굉장히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피지선을 파괴하는 시술 자체가 장기적으로 보면 모공치료에 도움이 크게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파괴됐다가 재생된다고 효과가 없다? 절대 아니다. 아시겠죠? 모공치료를 반영구적인 거 물어보는 분들의 어떤 심리는 어떤 것이냐면, 치료비가 좀 가격대가 나오니까 이 치료효과가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심리를 깔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모공이 좋아진다? 그러면 콜라겐 리모델링을 통해서 1년, 2년 동안 천천히 정상화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노화가 진행되고 그 정도로 다시 악화되는 걸 느끼려면 한 7, 8년 막 오래 시간이 흘러야 돼요. 즉, 노화의 반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가 됐을 때 상당 기간 좋아지는 게 유지된다면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반영구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치료를 통해서 많이 좋아진 상태가 어느 정도 유지된다? 이 상태는 거의 반영구적이다 해도 큰 무리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모공치료에 대한 기대치, 어떻게 보면 모공치료의 점수겠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물어보기도 해요. 달걀 같은 피부를 가질 수 있느냐? 우리가 정상인 중에서도 달걀 같은 피부는 실제로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가 다르죠.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치료가 계속 되어가면서 뭐가 진행되고 있어요? 피부 노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즉, 치료가 시작되는 부터 치료가 끝나는 시점에 피부 노화는 반영이 돼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 시점이 얼마나 걸릴지, 치료가 끝나는 시점까지 걸리는 시점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어떤 사람은 뭐 4회, 8회만 해도 굉장히 좋아지는데 어떤 사람은 막 20회, 30회를 해야지 좋아져요. 왜? 상태가 심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사람마다 속으로 생각하는 점수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닥터송이 권하는 기대치는 어느 정도이냐?
본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거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정도의 수준까지 갔다면 지켜볼 만하다. 이 정도는 목표로 치료를 하면 좋다. 물론 깨끗하고 달걀 같은 피부가 되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그런 무리한 어떤 목표를 잡고 시작을 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에 받는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그 라인까지만 목표를 잡고 치료를 하다 보면 어느 시점인가 보면 그 이상 가 있는 거예요. 왜?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덜 자극을 주니까 점점 더 바뀌게 되겠죠. 어떻다? 어디를 목표로 한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그 시점까지를 목표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게 저 닥터송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번에는 코 모공 치료의 모순점에 대해서 얘기해 봤어요. 이번 내용도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네이버 카페 모두의 피부에 와서 많은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뵐게요. 안녕.